쿠막스밸리 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5km 거리에 있는 쿠막스 하버에 왔습니다. 이곳은 육지가 바다를 감싸고 있는 만이나 내포처럼 해안선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도 세지 않아 요트와 어선이 정박하는 선착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산책로를 따라 상쾌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산은 밴쿠버의 노스쇼 마운틴을 연상케 하네요. 연이어져 있는 산과 잔잔한 바다의 조화, 참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산 정상에 쌓인 하얀 눈은 겨울산의 매력을 더욱 발산시키는 듯 합니다. 이번에 쿠막스에 와서 알게 된 것은 타운 오브 쿠막스, 시티 오브 커튼이 그리고 빌리지 오브 컴벌랜드 이렇게 세 개 지역을 통합하는 행정구역을 쿠막스 밸리라 하고 이곳에 약 7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네요. 캐나다 기준으로는 작지 않은 중형도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코스코와 월마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체인점을 쿠막스밸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Fisherman's Wharf 입구입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들을 보니 광역 밴쿠버의 White Rock 언덕 위 집들이 생각납니다. 쿠막스 선착장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거리에 구스 스피파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공원은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쿠막스의 뷰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운전하고 있고 그쪽 하늘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없어 아쉽네요. 도로 끝에서 유턴하여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오른쪽이 공원 비치인데 겨울 폭풍우 때 도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놓은 통나무들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3월과 5월 사이에는 흙기러기들이 철새 도래지로 이용하여
강아지와 비치를 산책할 때는 꼭 목줄을 채워야 한답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치에 나와 수영을 하고 가을과 초겨울에는 카이트보딩을 즐긴다니 구스 스피팍은 코막스 밸리의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이공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름날 다시 와서 공원의 진면목을 보기로 하고 이번 코막스 여행을 마칩니다.